미주미 초이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미국 주식 관련된 우리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얼굴이 좀 가까이 있으니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이 좀 덜하네요, 그나마. 네. 네, 제가 지금 얼굴이 두 분은 크다는 얘기입니까? 네? 제가 얼굴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뭐 거부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두 분 모두 지금 계속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특파원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이제 엊그저께 이제 제가 이 교수님께 뉴욕의 날씨는 어떠냐고 여쭤봤는데 오늘 장우석 부장님의 의상을 보니까 뉴욕이 많이 덥나 봐요. 네. 아, 그러니까요. 많이 덥죠. 뉴욕이 네. 요즘 이상 기온 때문에 좀 온난화 온도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두 분과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더 이제 오고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좋긴 한데 얼른 코로나 환자가 좀 확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요일 이 시간에는 Q&A 시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뉴욕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나닥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네. 사실 상승 정도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갖고요. 러셀 2000도 좀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미국 3대 지수, 4대 지수까지 흐름이 되겠고요. 뭔가 연휴를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신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주말이 또 한 번의 롱 위켄드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일단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부양책이라는 재료가 일단 노출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그 변종된 바이러스가 여전히 또 유럽에서, 영국에서 창궐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좀 매도하려는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섹터까지만 말씀드리면 섹터에서는 기술주가 오늘 제법 많이 올라갔습니다. 부동산도 올랐지만 기술주가 거의 주도했는데요. 그래서 역시 애플의 효과가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카로 인해서 갑자기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의 대항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도 애플에서 그 애플카 출시는 아직 루머 아닌가요? 애플에서 정식 발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미리 예상을 하는 시각이죠? 라고 또 질문 올려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동차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고요. 네. 이번에도 거의 한 48시간이 다 돼가지만 30시간 정도 넘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뭐 관련된 부품이 있다거나 무슨 라이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좀 제법 올라가도 사실이지만요. 그건 전부 다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되겠고요. 애플은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애플이 시가총액 1위의 회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많을 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애플 주가 흐름만 잠깐 보시면 오늘이요. 오늘 마감된 시간을 보면 3%가 넘기까지도 했었는데 결국은 3% 아래쪽에서 일단 마감을 한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도 별 반응이 없었는데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오늘 장 마감하기 직전에 또 하나의 트윗을 날리면서 시장에서의 관심을 집중을 시켰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전 CNBC도 보고 블룸버그도 보고 있는데 블룸버그 전부 다 긴급 속보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다루고 트윗을 분석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트윗을 바로 보여드렸는데요. 모델 3 당시에요. 상당히 그 일론 테슬라가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월가에서는 이거 뭐 부도난다, 돈이 날라간다 얘기했고, 그럼 딴 데로 넘어가느냐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있었고, 그 당시가 아마 일론 머스크가 대마초를 피우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됐으면서 욕도 먹었을 텐데요. 그때 팀 쿡한테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접촉을 해서 테슬라 인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했는데 팀 쿡이 미팅 자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너 만날 필요도 없다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무시한 거죠. 네. 근데 가로치고 들어간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주가의 수준에서 10%밖에 안 됐다 얘기를 솔며시 넣은 것은 그만큼 네. 우리가 이만큼 컸다는 자랑을 하는 거 아니냐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너네 애플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어떻게 인수 좀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거절하더니 뭐 지금 왜 또 전기차 만든다라는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나오는 거냐 하면서
견제를 좀 하는 시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의 테슬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건재함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다다님께서도 돈 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이다. 그래서 애플도 결장만 남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또 올려주셨습니다. 월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합니다. 애플과 테슬라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다님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결국 주식 기본이 되는 자본주의의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양쪽으로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려 있는데요. 그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라는 분, 이분이 작년만 하더라도 진짜 최악의 그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인데, 최근에 의견을 많이 바꿨죠. 자동차 기업들에게 언젠가 경쟁이 나타날 잠재적 악재임에 분명하게 있고요. 애플이 현금도 있고 기술 능력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네트워크,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팬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한 통합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잠재적 악재, 그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레어드 증권은 자동차가 수조 달러의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 분명히 기회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자동차 시장에 들어갈 만한 자원을, 리소스를 갖고 있는 극소수 기업 중 하나가 애플임에 분명하다 얘기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반면에 전혀 다른 목소리도 있겠고요. 네,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시티그룹과 에버커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시티그룹은 애플의 자동차 생산 가능성이 한마디로 회의적이라는 얘기죠. 자동차 부문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애플의 그동안에 올라온 영업이익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아이폰만 하더라도 40에서 60%까지 이익률이 나오는데 톡도 없다라는 얘기죠. 애플이 그래서 자동차 생산 가능성에 직접 뛰어들 일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버커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애플이 자동차에 관해서 배터리 기술이라든가요, 소프트웨어를 어떤 제공하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자동차 제조업까지 참여할 일은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능성을 상당히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루프벤처의 짐 먼스터도 애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애플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나왔습니까? 네, 짐 먼스터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초에 바로 테슬라가 3년 내 $2,500까지 갈 수 있고 만약에 거기에 걸림돌이 있다면 애플이라는 얘기를 했었던 분이니까요. 이분은 애플과 테슬라에 대해서 스트롱 바이 의견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라니까,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들인데요. 결국 애플은 두 가지죠. 직접 애플카를 직접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자동차를 애플 브랜드로 만들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만 갖고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정도의 그 두 개인데요. 아직 결정이 안 난 거로 자기는 생각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애플이 직접 자동차에 뛰어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과거 애플의 전략이라는 것이 경쟁자가 일단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을 쉽게 해서 판을 깔아놓으면 그 몇 년 후에 그 시장에 들어가서 혁신을 강조하면서 시장을 장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 결국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분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이것까지 오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과 테슬라의 매출 대비 주가를 보여주겠는데요. 테슬라 알다시피 12개월 예상 실적, 예상 실적을 통한 매출 대비 그 지금 주가 수준이요. 주가 수준이 거의 14배 반, 15배 수준에 와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S&P 500은 두 배를 조금 넘나드는 수준이거든요. 2.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애플도 많이 시장 대비 두 배 정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6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이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플이 테슬라보다 훨씬 저평가돼 있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테슬라의 대항마로서 전기차 기업으로 애플이 성장할 것인가, 애플이 과연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또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한 소식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요일 이 시간 미주의 고주와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에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저희가 또 월요일, 화요일 양해간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됐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요거는 설명드릴 건데요. 그 미국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미주미 초이스 서비스가 일단은 현재 여러분 선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가입을 하시면 14일 동안에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14일 동안 무료 체험하시면서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종목에 대한 문자가 오는데요. 일단 추천 종목 포트폴리오, 그다음 여러분들 종목 갖고 있는 거에 대해 진단까지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아주 공들였던 유료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영상을 보시고 14일에 나가시게 되면
또 영상을 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절대 못 나가시거든요. 한번 들어오면 영상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서비스는 늘 얘기하지만 MTS에서 영문 글로벌 다운받으시고 그 메뉴 중에서 프리미엄에 들어가신 다음에 저희 위즈미 트위스를 특평하시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이런 서비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폼으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날 문자를 보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구글 폼을 누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오늘처럼 질문에 답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종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영상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Q&A까지 해결하는 어떤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헬렌 킬러님께서는 지금 두 분께 감사해서 키움직고 계좌를 또 개설하셨다고 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미주얼구주얼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루미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궁금하시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예. 네. 제 별명이 장루미나입니다. 네. 그 루미나에 대해서 잘 아니까요. 말씀을 드려보면. 네. 하필 애플 주식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애플 수혜주로 불려주고 있는데 루미나는 일단은 라이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사실 루미나하고 벨로다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루미나하고 벨로다인이 애플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 두 회사 역시 스펙으로 성장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사실 이런 루미나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여 가능한지 보셔야 되는데 그럼 뭘 보셔야 됩니까? 사실 루미나의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네. 루미나가 성장하고 나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루미나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주당 5센트의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혹은 월가에 보기에서 한 2년 정도 후에 적자가 실제로 돌아서기 때문에 2022년이 흑자로 돌아서는 어떤 그런 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올라가는 거는 애플에 대한 장기 전망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애플이 루미나의 라이다를 쓸지 아니면 자체 라이다를 쓸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천천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기업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장기적 전망을 보시게 되면 좀 더 후에 매수하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차근히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좀 섣부르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은 비중을 실기보다는 차근히 행보를 보아가면서 실적 부분을 조금 체크해가면서 투자 임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한 네 달 가까이 주가가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움직임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래픽 저장 장치 GPU 분야를 애플 등의 다른 대기업이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또 현재 부근에 있어서의 주가가 좀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엔비디아는 어떻게 볼까요? 네, 교수님? 네. 자, 엔비디아도 워낙 오늘 장호석 본부장이 정국에 계실까? 장호석 본부장이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는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걸려있는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ARM에 대한 인수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고거에 대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주가가 쉬고 있는 거고요. 비단 엔비디아만 쉰 게 아니고 과거 3개월 동안에 빅5 모든 종목이 쉬었거든요. 물론 애플은 최근에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 3개월 동안에 이런 빅5 기술주가 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코로나 피해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자체 개발 얘기하고 있지만 이 그래픽 GPU는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기술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장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게임 산업에 대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 한 가지는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쉬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국의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걸 보기 때문에 그냥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가가 쉬고 있다 하는데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지금 9% 밑에 있어요. 고작 10%가 아니고 9%밖에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내게 되면 사상 최고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보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또 루미나 테크놀로지의 전문적인 또 시각을 가진 우리 네. 장호석 본부장님께 대답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배당 관련해서 이제 종목을 고르고자 하시는 분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고른 종목들을 보니까 다 무슨 캐피탈 또 인베스트먼트 네. 이런 또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네. 높은 기업을 골랐는데 지금 제시되고 네. 있는 궁금하다 하시는 종목이 네. ARCC, HTGC, PMT, QYLD 이런 기업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쳐보면은 예. RS 캐피탈, 페네멜 모기지 인베스트먼트 예. 네,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예. 이런 기업들에 관심 갖고 계시는데 배당주로서의 매력 어떻게 보세요? 예.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ARCC하고 ATGC는 이건 아시겠지만 모기지 관련 회사입니다. 그리고 네네. PMT는 리츠 회사인데 지금 어려웠잖아요. 네. 그동안 어려웠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거든요. QIL는 아시겠지만 옵션 관련된 ETF인데 이것도 역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입니다. 즉 여기서 물어보신 질문은 배당을 많이 줄 종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본 건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모기지 관련 기업들, 리츠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10%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 나열된 종목들의 연 배당 순위이 보통 8 내지 10%까지 굉장히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인데 사실 이들 기업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 이들 기업이 혹시 회사가 안 좋아져갖고 배당을 삭감하면 어떨까라는 걱정했지만 배당 삭감 소식이 없이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가 약간 최근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도에는 확실히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을 줄이지 않은 그런 매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들 기업이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가져가거나 아니면 관심을 보일 것으로 관심을 보인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분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도 늦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또 이분 또 제가 보니까 테슬라 주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애플 때문에 테슬라가 떨어졌는데 애플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죠. 어쨌든 테슬라가 하락했는데 앞으로 향방은 어떨까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답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태양광 주식 뭘 사야 할까요? 여쭤보신다 그러면 태양광 주식 뭘 사야 될지 딱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소위 대체 에너지라는 큰 틀, 즉 어떤 좋은 공기, 클린 에어 쪽으로 가는 파리 기후협약 그 방향성은 분명히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태양광 주식, 대한민국에도 태양광 주식 관련 주식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 ETF들이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 관련 애들. 그런 것들을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만약 선택하신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넥스트라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NEE가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체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애플 발표 때문에 테슬라 떨어졌는데 앞으로 향방은요? 라고 질문하시면 과연 테슬라가 애플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라고 좀 반문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분명히 그 영향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테슬라는 그보다는 그동안에 S&P 500 편입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간 조정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조정 보는 건 다 그 관점에서 S&P 500 이슈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테슬라 오롯이 테슬라 자체만의 힘으로 올라가든지 떨어진다든지 그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의견이 긍정적으로 갖고 계시고 최근에 투자 의견 자체도 목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JMP에서 780달러 수준의 월간 최고 목표 주가도 나왔는데요. 그분의 말을 보면 핵심 딱 이겁니다. S&P 500 편이니까 테슬라 주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즉 테슬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시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헬렌 킬러님도 앞서서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의 종목 이야기할 때 ETF 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함께 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산된 후에 유망한 산업은 어느 분야일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경기 민감한 종목 아니면 여행주 뭐 어떤 섹터를 가장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이런 거 하면 제가 항상 그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만나서 강의라거나 세미나면 여쭤보죠. 그분들한테. 코로나 백신 접종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은지 하고 여쭤보거든요. 그럼 그 마음속에 답은 다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여행을 좋아하시면 여행을 다시 가고 싶은 분도 계시고요. 그건 국내외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스포츠 경기로 막 가고 싶어요. 뭐 여자 배구 요즘 인기 있는데 배구장도 가고 싶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 미국에 계신 분 풋볼 경기장에 막 가고 싶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소위 소셜 라이프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매번 나가서 바에 가서 스포츠 바 이런 데 가서 술도 마시고 맥주도 한잔하면서 막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롯데 이런 데요. 롯데 월드. 그리고 용인에 이런 데 가면, 에버랜드 가면 연간 연회원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주말마다 이렇게 가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테마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극장을 저는 1년에 한 20편 정도 영화를 극장에 가는데 지금 올해 못 가고 1월에 가보고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극장을 가고 싶은 분도 계시고 해서 다 다릅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이 늘어나면 수출 제조업도 좋아지고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접종대 확산된 후 유망한 사람 뭐다? 다라고 보시면 다.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걸 보면 back to normal이죠. back to new normal. 새로운 어떤 노멀 시계로 다 좋아지는 것 쪽이기 때문에 유망한 산업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질문하신 분의 마음속에 딱 있는 거 그걸 사시면 된다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굳이 ETF나 이런 걸 따지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시켜준 레저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좋아하는 것들은 PEJ라는 것들, PEJ라는 것도 있겠고요. 뭔가 지금보다 멀리 떨어져서 놀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ETF 이름도 재밌습니다. 집에 있는 거 아니면 멀리 가고 싶다 그래서 Away라는 것도 있습니다. AWAY라는 ETF도 있고 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산되면 시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장호석 본부장님. 네. 지금 저희가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실 때도 두 분이 같이 잡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방금 전에 초반에 약간 캡처각이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표정을 계속 짓고 계셔서 네. 네, 방송 끝난 다음에 꼭 다시 보기로 표정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 좀 전에 저희가 탱건 관련된 종목 이야기했을 때 잠시 언급됐었던 종목에 대한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넥스트라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좋은 주식인 듯 하지만 최근엔 다른 에너지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 잘 가지 못하고 횡보를 보이는데 바이든 정책주로서의 향후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고 질문을 네, 올려주셨네요. 지금, 네. 넥스트라 에너지. 네. 갈배보 하세요, 갈배보.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스트라 에너지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것도 미주얼 고주얼 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선거 전에요. 선거 전에 제일 많이 올라간 중에 하나가 넥스트라 에너지입니다.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쭉올라가 갔거든요. 근데 보시면, 바이든 오바가 이렇게 절대 우세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또 별로 없었잖아요. 그럼 또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그것은 리스크에 대한 베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막상 되니까 그동안에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기간 조정 정도로 전 이해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 에너지나 재생 에너지 중에 미국에서 가장 대표주자는 넥스트라 에너지가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걸 테마로 접근하신 분은 죄송하지만 낭패를 볼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낭패를 본 거죠. 되면 그 바이든이 이긴 거로 나오면서 샀던 분들은 낭패를 보게 되는데 그건 왜냐하면 넥스트라 에너지는 그런 테마로 보실 필요가 없고 지금 넥스트라는 진짜 좋은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퀄러티 스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재무적으로 안정성, 수익의 꾸준한 안정성, 사업 독점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갖춰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랑 상관없이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좀 더 드려보면 넥스트라 에너지는 저희가 미주알, 고주알 시간에 그 종목 추천할 때 여러 번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게 이 회사가 에너지 회사지만 유틸리티 업종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에너지가 반등할 때 이게 좀 빠져 있었고요. 에너지가 많이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에너지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때 상승을 좀 못 누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미리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이게 S&P 500보다 두 배 정도 더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따라 보게 되면 26% 연중으로 보게 되면 상승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 종목은 핫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고 장기차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막 몇 배 올라가 이런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천천히 길게 보는 종목으로 좀 한번 꾸며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채팅창에 뭐 회사는 좋은데 달러를 지금 많이 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은 주가가 많이 못 가지 않을까요 하는데 뭐 네. 시장에서 사실 돈을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국가들에서 많이 풀기 때문에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플레이션이요? 네네네.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거죠. 연준이 자산을 계속 매입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경제가 재개되고 또 고용이 좋아지면 물가가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준이 얘기한 게 평균 물가 목표치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 해도 이거 평균화시키면
앞으로 2, 3년 동안은 지금 현재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걸 미리 연준이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위험성은 조금 더 길게 보시고요. 네네. 앞으로 2년, 3년 뒤에 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미국장이 금리 인상 기조로 좀 돌아서는 2022년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은데요. 하시면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시냐고 콕 집어서 이 교수님께 교수님의 생각이 어떠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이거 질문하신 분은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함부로 예상을 안 합니다. 주시장에서. 다만 저 마음속으로 기대는 하죠. 예상보다는 기대를 하는 거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2022년, 2023년까지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갔더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 자체는 쉽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볼지 장기적으로 볼지 5년을 볼지 10년을 볼지 말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가장 큰 어려움은 당장 내일 모레 오늘 밤에 주가가 급락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기간이나 예측보다는 그 전 주식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 있고 즉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 주식에서 매매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얼추에 맞았어요. 매매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요. 미국은 매매보다는 투자다. 매매 투자 결국은 저축 삼아서 꾸준히 주식을 분산 투자해서 묻어가는 거. 그래서 늘려가는 것이 돈을 버는 저는 솔직히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질문이 이번에는 페덱스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 향후 주가 전망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급락이기보다는 좀 조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이제 고점에서 이제 $300 위나 $300 안팎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270 선까지 조정을 보여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페덱스는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페덱스는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페덱스를 말하면 이제 급락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주가를 봤는데 네. 역사상 최고치에서 10%가 좀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정도는 좀 쉬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정도는 쉬어줘야 돼. 왜냐면 올해 엄청 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냥 쉬어주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급락이라고 표현하신 거고요. 네. 만약에 이분이 급락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페덱스를 아마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 페덱스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되면서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가 문제가 되면 주가가 좀 빠지는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금은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망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온라인 물량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많은 지금 이제 이익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고요. 또 한 가지 페덱스가 뭐라고 있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백신을 같이 저 UPS하고 같이 지금 운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 또한 또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10% 조정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좀 그 이유까지 보시는 어떤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참 많아서. 급락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봤거든요. 전 지금 봤었거든요. 그래서 깜놀했습니다. 급락 큰일 날 때 했는데요. 저 이제 미주미 초이스에서 페덱스가 얘기가 나갔는데 전 늘 말씀드린 주식은 어찌 보면 사고 나서 계속 쭉쭉쭉 뻗으면 정말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주식 투자는 저는 그냥 일상이 기다림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365일 주식 중에서 365 오른 게 아니라 한 100일만 올라도 행복한 거거든요. 그 추세가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온라인 쇼핑이 됐건 모바일 쇼핑 간에 결국은 배송의 문제는 앞으로도 영원한 과제이자 숙제거든요. 저는 이런 운송 관련해서 상당히 여전히 내년에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이어서 보도록 하죠. 전기차 섹터, 그러니까 뭐 신규 상장 주식을 비롯해서 관련된 전기차 섹터가 매우 과열된 것 같다.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거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이 닷컴 버블과 비교가 가능할까요? 네, 일정 수준 닷컴 버블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물론 지금 IPO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IPO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은 냉정히 보면 닷컴볼보다는 낮게 형성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한번 말씀드린 게 여기 뭐 한 번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린 거가 전기차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이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핵심은 과거에 했던 소위 내연기관의 자동차보다 이 전기차는 훨씬 공정이 단순하거든요. 배터리만 있으면 되죠.
배터리한 거 샷시나 이런 것들 있고 그거는 외주 주면 되고 거기서 내 브랜드를 갖고 그냥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고요. 우리가 자꾸 테슬라만 생각하고 LG만 생각하고 생각하셔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수도 없이 많은 신설된 소위 전기 자동차 관련된 주식이 하루가 멀다고 상장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그런 주식이 또 상장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엄청 멋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분명히 과열은 맞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선 테마가 있으면 이름만 비슷하면 올라가는 건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일렉트로닉, 일렉트릭, EV 이런 뭔가 이번 주가 올라가거든요. 일반적인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버블, 일정 수는 거품이 있는 거 맞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고 본부장님도 강조하지만 딱 숫자가 떨어지는 거.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올해 처음 하신 분들은 철학혁명 나오면서 테슬라 이제 광분이 된 거거든요. 그럼 테슬라가 작년까지 어땠느니만 생각하시면 10년 동안 오른 게 없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전기차의 상당분의 지금 과열은 분명하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충성 군인분께서 지금 글을 올려주셨어요. 미주미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하나씩 공부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미국 주식을 적금 들듯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하루하루 변동성에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뭐 제가 보기에 교수님 스타일로 치게 되면 네. 특히 또 군인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 또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ETF인데 ETF로 또 시장을 이기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스파이만한 게 없기 때문에 아예 군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금 분듯이 매주 넣는 걸로 해서 스파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돈이 좀 작다 그러면 스파이, SFI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ETF 네. 가운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 군인분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더 앞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는 제 주위에 지금 군인 간 친구가 있는데 밤새도록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9시가 10시에 다시 회수에 가거든요. 반납하죠. 일과 끝나고 그럴 때 예약 주문밖에 안 내고 밤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스파이나 아까 말씀한 스파이라든가 QQQ 같은 거 지수를 추정하는 거 그리고 지수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미리 예약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여기 오늘 질문하신 분은 저희가 지난 주말에 세미나 해놓은 게 있겠고요. 특히 그 말씀 어저께 보시게 어젯밤에 저희가 미주미에서 미주미 키움주권에서 소원해서 미주미 월간 미주미를 또 방송한 거는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서도 저희가 특히 초보 투자분들이 할 만한 종목들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군인이라고 하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3스타 장군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 네. 예. 그런 거죠. 네. 이게 군인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병사 분이신지 정말 뭐 3스타 장군님이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미주미를 통해서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화이팅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백신 긴급 승인 이후에 접종이 막 시작됐는데 백통 디키슨이라는 주사기 제조회사가 받을 수혜나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 오, 요거는 네. 또 신박한 질문인데요. 네. 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네. 백통 디키슨은 아시는 것처럼 주사기부터 청진기 같은 그런 어떤 의료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제 긴급 승인이 나오면 주사기를 많이 쓰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였고 사실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게 병원이거든요. 병원이 문을 닫고 또 병원에서 감염이 일어나니까 진료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 장비 회사가 올해는 병원이 정상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쉬고 있는데 백신 접종 때문에 주사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거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병원이 다시 한번 정상화돼야지만 일단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시점을 따져봐야 될 걸로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 교수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매번 네. 강조하면서 추천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빵 기업 가운데서는 그리 혁신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은 혁신적인 기업을 많이 찾으시나 봐요. 저는 이거 질문하신 분이 최고의 주문이라고 오늘 보고 있고요. 진짜 훌륭한 질문이고 정말 이분은 정말 돈을 많이 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요. 다른 빵 기업에 그리 혁신적이 않은데요. 라면 지금 당장을 보면 혁신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딱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마존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넷플릭스도 구독 서비스를 하는 거가 되겠죠. 애플은 분명히 혁신을 계속하고 있지만 애플도 수많은 서비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왜 말씀드리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가총액 1, 2위를 계속 다퉜던 기업인데 고난의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14년에 오피스 365라는 구독 서비스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그 당시 지금이야 구독을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 오피스를 구독을 한다? 워드를 구독한다? 엑셀을 구독한다는 건 세상에 없던 일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혁신을 한 대표적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혁신을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장 편하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비자를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오늘 이거 질문하신 분은 저희 미주미 초이스를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이잖아요. 숙제를 하나 드리겠고 많은 분들 오늘 방송을 몇 분이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말씀을 듣고 시간 낭비가 아니니까 분명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어떤 한 기업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보면은요. 현금의 창출,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도 좋아야 되고요. 재무적으로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이익도 늘어나야 되고 그 사업이 확실한 자기만의 모트, 혜자가 있어야 됩니다. 경쟁자가 많이 생기면 안 되죠.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경쟁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마존은 압도적이지만 쇼핑몰 같은 경쟁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자가 나올까요? 라는 질문에 드리면 별로 답을 나으실 텐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미즈미 초이스 여러분들이 MT에서 쓰는 앱에 딱 들어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나 특정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 진단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메뉴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딱 치고 딱 보시면 도시키 한 다섯 가지 밸류, 다섯 가지의 캐티고리를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100점 만점에 98점이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고요. 98점이 나온 것은 전체 한 저희 5천여 개 주식을 다루고 있는데 0.01%라 들어가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영학적이나 주가 측면에서 가장 완벽한 기업이다.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주식 기업을 꼭 오늘 당장이라도 모든 분들이 한번 14일 무료 체험 한번 해보시고요. 신청하시고 각각이 갖고 계신 분의 종목에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오늘 대박 여러분 많은 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도 이번 주에서 다뤘던 그런 이슈와 일맥상통한데 텔레독을 15% 비중으로 이분은 보유하고 계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같은 의료 관련된 서비스를 런칭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텔레독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두 분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텔라닥하고 아멜도 있고요. 사실 원격 진료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들은 진짜 그 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비즈니스고요. 그렇죠. 아마존 아시겠지만 아마존에 들어온 군들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거든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이 프라임 영상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넷플릭스가 안 됩니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원격 진료, 원격 의료에 대한 시장이 지금 초반이거든요. 일단은 뭐 아마존이 거기 와서 뭔가 제대로 된 비즈니스 하기보다는 들어와 있는 고객들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어떤 동기가 다른 회사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텔레닥은 조금 영향을 받았지만 서서히 주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완전 다른 길을 걷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갖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아마존 앞으로도 약도 팔고 많이 할 거야 이런 서비스를. 그렇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아니고 있는 기존의 고객들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위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말씀하시죠. 네, 저도 오늘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요. 네. 지난번까지 약간 플렉스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오늘은 진짜 궁금한 것으로 질문하시는데요. 오늘 약간 제가 집에 있지만 업데이트입니다. 너무 질문이 훌륭해갖고요. 질문하면 제가 진짜 좋은 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네. 제가 딱 아주 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간에요. 의구심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주식을 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텔레닥을 상당히 확신을 갖고 있지만 이걸 질문하신 분은 꼭 그 정도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오늘 확실하게 돈 버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주식을 딱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신이 없다.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 기업이 속하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원격 의료나 이런 걸 질문하신 거거든요. 원격 의료에 관련된 어떤 성장성에 어떤 확신이 든다 그러면 원격 의료와 관련된 ETF로 사시면 되겠고요. 나는 테마 이런 거 산업 자신이 없다. 그렇지만
미국 기업의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기대가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지수 ETF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본인이 맞는 걸 하시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정말 좋은 길이다. 오늘 너무나 기분 좋아서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헬렌킬러님도 오늘 신기하게 정말 제가 궁금한 거 다른 분들이 다 물어봐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요 영상만 오늘 거의 한 40분 가까이 했는데 요 영상만 한번 쫙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 주식 관련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체증이 싹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포인트 경제지표 발표가 꽤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약간 이상하다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보이시는 게 뭐냐면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네. 원래 목요일날 발표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내일은 반장이기 때문에 내일은 조기 폐장합니다, 시장이. 네, 네. 그런데 오늘 발표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88만 5천 건이 지난주에 수치였고요. 네. 지금 예측이 똑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최소한 9자는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자는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6도 지금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80만 건대에서 머물러야지만 오늘 시장이 반등할 거기 때문에 일단 많은 분들이 일단 9자를 안 보기를 지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늘 보던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89만 건의 9자로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부디 더 시장이 악화될 만한 그런 이슈는 전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자,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발굴은 페이스북. 지금 안 그래도 이루키님이 페이스북 최근에 고전하는데 전망 물어보셨는데 오늘 미주미 종목 발굴에도 올라와 있네요. 네, 일단은 페이스북은 아시겠지만 약간의 반독점 관련해서 좀 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약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네. 빅5 중에서 가장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고런 기간이 좀 지속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된 의견이 많다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늘 얘기하지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페이스북 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면은 지금보다 좀 더 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점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매수관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좀 길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요일 이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의 정말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US 스타일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